자, 논리회로 정말 어렵죠? 와, 나 뭐, 강의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나? 야, 이거 정말 쉽게 할수 있는 게또 논리회로인데, 우리 뭐,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말을 너무 꼬아놓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고 가르치시니까, 이렇게나 어렵지. 논리회로 기초, 제가 10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 이건 뭐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다른 거 하기 바쁜데 언제 이 논리회로 이거 0101 이거 언제 외우고 있어? 자, 논리회로 기본만 이해하시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 저는 뭐 강사도 아니고 하도 지금 옆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 하나 올려드립니다. 야, 뭐 낚시하는 놈이 뭔또 강의냐? 그것도 뭐 논리회로 뭐 합니다잉.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요따구로 생긴 게 엔드 게이트. 그건 다 아시죠? 이거는 외워야죠. 자, 다음 요렇게 생긴 게 오아 게이트. 요것도 외워야죠. 이 그림이 어떤 게이트인지도 모르고 뭐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두 문장만 외우시면 여러분은 논리회로의 기초 과정을 50%면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엔드 게이트. 둘다 1일 때만 1이다. 오아 게이트. 둘중 하나만 1이어도 1이다. 외우십시오. 자, 요거만 외우고 나면 그냥 다된 거야. 지금부터 식사하시면서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버스 타러 가면서 자, 그냥 한번 외워 보십시오. 자, 엔드 게이트는 둘다 1일 때만 1이다. 오아 게이트는 둘중 하나만 1이어도 1이다. 자, 이게 끝입니다. 뭐이 정도 초등학생도 외우지 않나요? 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십진수 사용하죠. 0, 1, 2, 3, 4, 5, 6, 7, 8, 9. 그러나 컴퓨터는 이 십진수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몰라요. 0 아니면 1, 또 아니면 뭐. 쉽죠? 여러분은 십진수도 이해하는데 단지 이진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터보다도 모른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엔드 게이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입력이 두 개.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2승계. 뭐 0, 0, 0, 1, 1, 0, 1, 1.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이게 다예요. 막 겁나 간단하잖아. 자,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갖다가 엔드 게이트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자, 0과 1을 적용해 봅시다. 제가 엔드 게이트를 뭐라고 했죠? 둘다 1일 때만 1이다. 입력이 둘다 1일 때만 출력이 1로 출력된다. 이 말입니다. 0, 1. 이게, 자, 이게 엔드 게이트를 통과하면 출력은 0이죠. 입력이 둘다 1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 0인 거예요. 왜? 컴퓨터는 이진수라니까? 0 아니면 1이라니까? 자, 이해되시죠? 둘다 1일 때만 1인 게 엔드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1과 1이 입력된다면 출력이 1로 나옵니다. 왜? 둘다 1이기 때문에 출력 또한 1로 출력되는 게 엔드 게이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오아 게이트 한번 봅시다. 오아 게이트. 둘중 하나만 1이어도 1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으면 출력은 1이 출력된다는 겁니다. 자, 엔드 게이트와 똑같이 0과 1. 자, 입력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넣자마자 바로 답 나오죠. 출력은 1인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가 1이 있으니까. 입력에. 그럼 출력이 1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오아 게이트에 0과 0이 입력된다면 출력은 당연히 0이지.
입력 둘 중에 일이 없잖아. 허, 겁나게 쉬워버리네. 자, 다음은 낫. 뭐 회로도가 있는데 엔더 게이트하고 똑같이 생기고 오아 게이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뭐 동그라미가 있어. 아, 이렇게 생긴 거는 낫 엔더 게이트.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낫 오아 게이트. 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엔드 게이트와 오아 게이트를 이해하셨으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에요. 이 두 가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 자, 요게 낫이에요. NOT. 자, 낫 엔드 게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N. AND. 근데 읽을 때는 낫 엔드 게이트. 읽을 때는 낫 오아 게이트.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낫. 0이 돌아왔을 때 이 동그라미가 1로 바꿔주고 1이 돌아왔을 때 이 동그라미가 0으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엔드 게이트를 이해하고 계시면 자, 여기서 리버스 시키면 되는 겁니다. 뭘로?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른다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이게 낫이에요. 자, 그러면 not end gate, not or gate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end gate와 or gate를 이해하셨으면 이 not의 기능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 끝났는 거예요, 이게. 야.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외우십시오. end gate 둘 다 1일 때만 1이다. or gate 둘 중 하나만 1이어도 1이다. 다른 모든 게이트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단, 딱 한 가지 게이트에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바로 보여요. 그 한 가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드린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낫, 동그라미, 리버스. 쉽죠? 여러분은 이미 논리 회로의 기본을 다 지금 배운 거예요. 나머지는 엔드 게이트와 오아 게이트의 응용이다. 끝!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